밀레시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령은 지금 전투 콘텐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장 요소죠.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이 친구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밀레시안 여러분, 드디어 아이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리는 과거에 밀레시안 분들의 정착을 옆에서 도와주던 아주 소중한 친구였죠. 이제 아이리가 모든 밀레시안 여러분의 첫 번째 정령으로서 정령을 통한 스펙업을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우리의 19년이 앞으로 영속적으로 나아가길 꿈꾸는 마비노기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저희 마비노기 팀은 정말 마비노기의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가 부족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럴 때마다 많이 질책도 해주시고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으로 저희가 마비노기를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 마비노기 팀의 진심을 보여드립니다. 방금 보신 건 언리얼 엔진에서 실제로 구현된 우리들의 나우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마비노기 팀은 마비노기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비노기가 밀레시안 여러분께 그 게임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길을 선택하고자 노력을 했고 마비노기의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마비노기 팀에서는 이 업데이트 플랜을
밀레시안 여러분의 추억을 영속적으로 계속 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터너티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이 아닌데 갑자기 클로징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니 아니 울면 어떡하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우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좀 망감이 교차하네요. 너무 사랑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또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사실 마비노기를 그냥 게임으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거의 인생으로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의미를 크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추억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네, 벅차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